안녕하세요. 배어법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early check-in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I wonder 뭐뭐인지 if I can check in early. 두 번째,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 프론트로 전화하세요. If you need any help, call the front desk, pleas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 존재를 나타내고 묻기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학습할 표현은 무엇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라는 존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방법은 there 라는 주어로 문장을 시작하고 다음에 비동사를 넣어준 후 존재 대상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가령 사과 하나가 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There is an apple. 여기서 주어 자리는 there가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there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과이므로 뒤에 등장하는 명사 단어의 그 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비동사인 is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죠. 사과 4개가 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there 다음에 복수 비동사인 are를 선택하여 There are four apple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 즉 과거로 함께 표현해 볼까요? 사과가 하나가 있었어. 있다에서 있었다, 즉 동사의 변화가 있으므로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사용해서 There was an apple. 네 개의 사과가 있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There were four apple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주에는 아름다운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해 볼까요? There were many beautiful places. 제주에는을 덧붙여 in 제주. There were many beautiful places in Jeju.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행을 가면 답을 할 때보다 질문할 일이 훨씬 더 많죠.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평서문과 의문문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주어와 동사의 위치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서문은 there is처럼 주어가 동사보다 선행하는 반면 의문문은 동사가 주어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there is가 아닌 is there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is there an apple?처럼 바꿔야겠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 택시 승차장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는 택시 승차장이 a taxi stand거든요. 그래서 is there a taxi stand? 주변에 라는 전치사 around를 활용하여 around here를 뒤에 붙여 is there a taxi stand around here?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네, 존재를 나타낼 때 쓰이는 there 비동사다. 비동사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다? 존재하는 대상의 수에 따라 한 개 단수면 is, 여러 개 복수면 are를 쓴다. 있나요?와 같은 의문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is there a 혹은 are there 로 말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면서 이제 예문 만들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주변에 식당이 있나요? Is there a restaurant around here? Is there a restaurant around here? 두 번째, 여기에 수영장이 있나요? Is there a swimming pool 끝에 여기에 here를 붙여 Is there a swimming pool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길 건너에 슈퍼마켓 하나가 있어요. 평서문이므로 There is a supermarket. 무엇무엇을 건너를 나타내는 전치사 across 길 the street을 붙여 There is a supermarket across the stree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숙소에서 여기에 세탁기가 있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이번에는 세탁기를 여러 개로 칭해서 표현해 볼까요? 세탁기들이 있나요? 라고 말해 볼게요. Are there washing machines? 끝에 여기에 here를 붙여 Are there washing machines here?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비행기에서 이용 가능한 혹은 남아있는 복도 쪽 좌석 있나요? 라는 질문 Are there aisle seats? 복도 쪽 좌석 있나요? 라는 질문 끝에 이용 가능한 available 혹은 남아있는 left를 붙여 Are there any aisle seats available? 혹은 Are there any aisle seats lef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에 전화해서 혹시 기다리는 줄이라도 있나요? Is there any waiting line? 오늘의 마지막 예문, 더 싼 것이라도 있나요? 뭐뭐 한 것이 있나요? Is there anything? 끝에 더 저렴한 cheaper를 붙여 Is there anything cheaper? Is there anything cheaper?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were so many beautiful places in Jeju. Is there a taxi stand around here? 자,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식사를 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네요. 웨이터를 불러 이렇게 말해 보세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제 음식 안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라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웨이터가 Oh, I'm so sorry. I will get you a new dish. 죄송합니다. 제가 새 음식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세 개의 메뉴를 주문해 식사를 마쳤는데 계산서 비일에는 두 개의 메뉴만 청구되어 있어서 웨이터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계산서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I ordered three dishes, but there are only two on the bill. 그랬더니 웨이터가 It's on the house. 서비스입니다 라고 말하네요. 여기서 계산서에 문제가 있어요 라는 부분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우리 모두 자신 있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 학습하기로 약속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Bye bye. See you soon.